딸기가 이게 토경이면 이게 지금 현재 자란 모습은 절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딸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잎의 센티미터가 한 이게 자를 재었을 때 이 넓이가 그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농사 잘 지은 농가들이 재보면 요거는 7cm가 나오는 7.5cm, 8cm 나오는데 13cm를 넘어가야 우리나라 농사 잘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잎 넓이는 작은데 잎 두께도 편차가 많아요. 많고 이거 아직까지 이거 줄기에 이게 탄저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게 병이 아직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반하고 있고 잎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 그 수분하고 제대로 먹고 일을 못하니까 이 꽃대는 자꾸 나오는데 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함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수분량이 이게 길이가 작은 거는 함수량 부족이에요. 지금 요 딸기가 키가 됐거든요. 키가 됐기 때문에 이 키가 된 거는 함수량 부족으로 봐요. 요 키는 수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딸기 간부에서 잎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서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이 뻗어 나올 때 요 잎이 톱니가 나왔을 때 쉐입 톱니 쉐입이 톱니가 아래 이 잎이 그 어떻게 되냐면 이 잎이 석장이 붙어 있을 때, 석장. 예, 석장이 요래 붙어서 살짝 피질락 할 때, 딱 붙어서 살짝 피질락 할 때, 요 놈이. 약간 벌어질 때 아침에 요거를 오전에 일찍, 한 8시나 9시 햇빛이 완전히 뜨기 전에 요 면을, 앞면을, 전면을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보면 요, 이거를, 잎을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 하나를 보면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돼 있는 돌기 색깔을 보면 알아요. 이 돌기의 색깔이 요거는 돌기는 청색. 요 청색을 띈 거와 요 끝이 돌기의 끝이 청색을 띠. 그 청색을 띠다는 소리는 비분이 있다 소리거든요. 근데 요 청색이 아래쪽을 강하게 내려가면 비분이 가해가지고 입속에 저장 공간이 있어서 곧 비분을 뱉어내서 티뻔이 오겠다는 거죠. 그럼 티뻔이 그러면 결국엔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분 과다로 나타났죠. 그럼 여기에서 뱉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요 면에서 사진을 찍어 확대를 보면 나온다는 거죠. 이 실을 측정해서 그 비분량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속잎 요 테두리 색깔 속잎 테두리 색깔 이렇게 해도 되고 속잎 톱날 이렇게 테두리 색하면 너무 좀 큰 걸 이야기하고 속잎 톱날 여기 뽀쪽뽀쪽하고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 톱날처럼 보이는 이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 확대해 봤을 때 끝은 청색기를 띄고 있으나 이 안쪽은 아래쪽은 연두색이 돼야 돼. 예, 연두색. 연두색이 돼도 약간 노란빛의 연두색이 돼. 예, 노란 연두색이 돼. 노란 연두가 제일 말이에요. 근데 노란 연두의 양에 따라서 함수량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랑 연두 요 색이라면 함수량이 맞은 거고 청색을 띄고 있다면 함수량이 부족한 거죠. 그 또 함수량 관계도 있고 이 시가 높다고 해서 청색으로 가느냐 아니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함수량을 또 높이면 너무 이 시량 높이도 낮아질 수 있거든. 그럼 또 달라지는 문제죠.
오늘 아침에 양의 재배에서 어제부터 1.8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1.8이라면 양의 재배에서 그 딸기가 타 죽을 양이죠. 아, 그렇지. 근데 멀쩡해요. 멀쩡히 먹어낸다는 거죠. 딸기에서 이 씨를 갖다가 자유자재롭게 조절하는 방법이, 요 속립에 속립 톱날 색을 보고 조정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딸기 잎이 티뿐이 없다고 해서, 탔다고 해서 그게 비분이 많아서 그러냐면 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서 와요. 요거는 함수량에 의한 성장 폭이 적으면 잎 속에 쌓이는 양이 많다. 여기 나타낸다는 거죠. 속립 톱날 그 색에서 나타낸다는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작물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가령 여기 와 있는 들깨. 들깨가 비분을 많이 먹으면 요 테두리가 타요. 그러면 지하 수분과 지상부 수분 양을 늘리면 얘가 풀려버려요. 애호박도 마찬가지예요. 호박, 오이, 비분이 많으면, 함수량이 부족하면, 가물어서 죽는 거는 누가 죽냐면, 뿌리가 죽는 게 아니고 지상부 잎이 먼저 죽어요. 비료가 많으면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잎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잎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티뻔이 오는 거죠. 이 깻잎에다가 비분을 많이 주면 누가 상하냐면 잎이 상해버려요. 애호박에다 비료를 많이 주면 누가 상하냐? 호박 잎이 상하지 뿌리가 안 상해. 오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요. 어릴 때 순머지 현상도 오는 게 우리가 안화에 되는 딸기에 순이 없어졌다면 가령 강한 티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잎이, 그런데 딸기 같은 거는 해수에 여기서 여기 털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뱉어내요. 요 털이 잎 돌기 속에서 잔털이 많아요. 뽀얗게. 그 털이 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에 생장증까지는 그 비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티뿐이 오더라도 잎이 나가지고 나면서 타거나 나서 타지 안에 생장점은 티뿐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구조상. 근데 오이나 호박이나 다른 종들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분이 가진 생장점이 열에 의해서 그 비료에 의해서 조직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르죠. 그럼 지금 이야기한 내용 전체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알기의 생육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위치는 생장점이에요. 생장하는 생장점에서 처음에 나오는 잎이라는 거죠. 요 잎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고 잎 색깔에 의한 잎이 진단을 알아내요. 그럼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이 생장점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딸기가 정식에서 지금 수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한 알의 알기를 봤을 때 이건 지금 꽃받침의 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잎에서 영양 이동을 적게 해서 얘는 잘 안 큰 거죠. 더디 크고 안 크고 있다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보는데 뿌리의 함수량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다면 이 잎속에 두께는 있으나 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잎속이 두터워요. 잎이 두텁고 그 쉐입 자루 길이가 짧고 진하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함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속에서 잎이 진하고 그 전엽들이 이 큰 잎들이 두꺼우면 영양소가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영양이 차 있으면 저장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저장 공간 확보하려면 빨리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럼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 지하부에 뿌리에는 뿌리 수분량과 지상부 잎의 수분량이 또 나눠지네요. 여기 잎의 수분을 나누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수분에 의해서 자랄 뿐이다. 함수량이 늘어나면 누가 죽어? 잎이 죽어요. 그게 봄 심어놓고 물을 많이 주니까 잎이 시들죠. 물이 많이 줬는데 왜 잎이 시들겠습니까? 그 뿌리에 산소 부족이 되죠. 뿌리에 과습이 되면 산소 부족에 의한 뿌리가 죽는 게 아니고
잎이 시들게 되죠. 뿌리에서 수분을 못 주니까 잎이 일을 못 하겠죠. 그럼 시들죠. 그럼 또 거꾸로 뿌리에서 비료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비료가 많으면 성장분이 적어지겠죠. 수분은 자라게 하는 거고 비분은 영양이라는 거죠. 영양은 채웠을 때 그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이란 거는 성장량이거든요. 성장량. 그 성장량에서는 충분하다 싶으면 그 성장한 부분을 영양이 온 부분을 잎에서는 가만둘 게 아니고 잎에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 연면 시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온 영양소를 잎에서 다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만 시키는 거는 햇볕으로 했겠죠. 그러나 다시 거기에 영양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충을 해가 영양을 뿌리에서 모든 영양을 잎으로 다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이동시켜야 뿌리가 영양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딸기가 커지죠. 지금 잎에 요건 함수량이 부족으로서 딸기가 성장 속도가 되죠. 이 딸기는 많이 안 컸다는 거예요. 잎에 맹물 시비가 좀 필요한 양이죠. 그리고 며칠 맹물 시비하면 잎이 얇아져요. 왜? 얇아지는 주된 원인은 뿌리 함수량이 부족해요. 봤을 때 뿌리 함수량이 부족하고 얘가 지금 티뿌리 많이 안 왔다면 뿌리에 잎이 더 낫다는 거예요. 원했던 양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양은 잎이량이 높아요. 높은데 그거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러면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또 어디로 가냐? 그 쏙잎 톱날을 가야 돼. 도단하는 쏙잎의 톱날에 가서 색깔을 보고 진단해야 돼. 그 이시가 높다고 해서 딸기를 잘못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시를 양의 예배는 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토경은 그 왔다 갔다 마음대로 못 하지 한 방에. 양의 재배 같은 게 오늘 아침에 1.8을 어제부터 1.6에서 1.8을 올려놨는데 1.4에서 1.6, 1.6에서 1.8, 7, 8 이래 올렸는데 그러면 1.8을 죽고도 먹고도 잎이 멀쩡하다 말은 이 말이 또 뭔 말이냐면 요 큰 잎파리를 보면 예, 얘가 비분을 많이 먹으면 가에 태줄이 탄다는 거예요. 그게 티뿐이겠죠. 알기도 타고 깻잎 타고 다 타요. 오이도 타고.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 요 테두리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가 그 수분 공급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딸기 티뿐이 어디에요? 이 가쪽으로 오잖아요. 가쪽으로 왔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잎들은 여기에서 베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흡수해서 타는데 딸기는 그 자체에서 비분을 바로 뱉어본 거예요. 여기서 비료가 튀어나와서 그 비료에서 자기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료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묽게 만들거나 안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묽게 만들라는 것들은 뿌리의 함수량을 늘려 성장을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저장 공간이 많아서 안 뱉어요. 그러면 이 돌기 끝에는 누가 있냐면 비료를 잡을 수 있는 수문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뿌리에서 그냥 딱 잡을 수 있죠. 그럼 요 잎 돌기 속에 그 쪼삐쪼삐한 톱날 속에서는 잎 끝에 있는 테두리에서는 전다 일액을 나온 뱉는 그 기관에서는 그 작은 분자를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근데 그 구조가 비분을 약간 뱉으면서 잘못되면 비분이 저장 공간이 없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함수량으로 조정해야 되죠. 딸기가 안 큰다 그러는 거는 잎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쏙잎 톱날 색깔을 보고 판단해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토경이면 토경의 잎이량을 측정하고 양이면 양의 잎이량과 함수량을 또 봐야 돼요. 뿌리의 수분과 지상부 수분은 이동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동량은 성장분이거든요. 지상부 수분과 지하부 수분이 또 제각각 달라지죠. 그럼 지금 이렇게 예, 딸기 잎이 요 잎이 7cm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생산량이 지금 이 딸기를 봤을 때는 뿌리의 수분 부족 비분 부족이 이시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부에서 함수량을 늘리면 또 달라질 것이고 지금 매달 따먹은 거는 안에 쏙잎도 급격히 더 작아지죠. 완전 작아져 버려요. 송잎이 이제 쬐끄만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두 장 잘려져 나오죠. 석장이 석장이다. 석장인데 한쪽이 좀 작은 게 있어요.
예, 틀어질게. 뭐 틀어질 건 말할 건 뭐 일단 딸기 나오면 따야 되는데, 예, 부장 뭐 거기 사이 안에 복판도 하고. 그럼 여기 둥그러졌잖아요. 함수량이 부족한 거. 이 복판, 예, 복판 잎이 길쭉하냐 둥그냐에 따라서 함수량 관계가 또 달라요. 이게 길어지면 수분량이 많고 땡기되면 수분량이 적어요. 모양을 보고. 이 속잎 모양이 둥근 행이 되면 함수량이 적은 거고, 둥근 행태로 가는 것 같으면 함수량이 부족하는데 티뿐이 올 수 있는 구조적인 걸로 가겠죠. 함수량이 늘리면 티뿐이 자라는데, 함수량이 늘면 그 성장분이 늘어나면, 많이 밤새 많이 크면 비분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확보된 거죠.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가 적게 자란 원인은 잎에 영양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잎에 영양이 부족한 거는 판단해보세요. 안에 송이 부족하다는 건 안에 그 수분, 뿌리의 수분 부족과 그런 게 다 또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 톰, 딸기 쉐입 톱날 요 모양에 있는 모양 속의 색깔을 봐야 된다. 근데 육안으로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학대력을 봐야 돼. 학대력을 봐야 돼. 근데 요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같이 진한 색이 알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요건 티뻔이고 주원인이 돼. 그 티뻔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 딸기의 티뻔이 주원인이 된다면 이 주원인이 된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물이라는 거예요. 함수량이에요. 요 색을 보고 키운다면 우리가 생산량에서 비교할 거고, 이 딸기 몸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꽃대가 하나 도달하면, 여기 꽃대가 나고 열매가 여기 시작하면 이 관이 굵어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를 이쪽으로 다 가버려요. 딸기 쪽으로, 이쪽으로 싹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영양 결핍이 생겨요. 영양이 부족해서 딸기 1화방 나오고 2화방 나오고 꽃 이파리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 원인은 뿌리에서 밀었는데 가는 곳이 꽃대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딸기 그 열매 쪽으로. 그러면 생장점이 있어서나 생장점이 먹을 수 있는 밑에서 오는 영양소가 생장점보다 꽃대로 들어가, 열매 쪽으로 다 가버릴 거예요. 그 열매 쪽으로 간 영양소를 더 양을 늘리자면 요 색깔, 속잎 색깔을 봐야 돼요. 그 비분이든 비료든 수분이든 요 색깔에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판단 결정은, 지금 알고 있던 우리가 그 딸기의 어느 부위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게 달라진 거죠. 잎의 어느 부위에. 그럼 잎, 요 송잎 그 색깔 다음에 뒷면에 있는 색깔 연두색, 연한 연노 노란색을 바탕으로 한 연두색, 연노랑, 연노랑, 연두색, 이 색깔의 양에 따라서 함수량을 보면 됩니다. 성장폭으로 보면 되고, 이 뒤에 받치고 있는 색깔이 노랗게 쑥 큰 거 있잖아요. 함수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전체가 노래져 버리면 과습으로 간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죠. 그럼 요 테두리의 색이 없어져 버리고 청색이 없어지고 전체가 노래져 버렸다. 그러면 과습의 현상이 또 나타나. 아주 이게 딜레마죠. 그러면 이 송잎에 달아 있는데 돌기 이게 돋아 있는 송잎 톱날 요 색의 끝에서부터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색을 갖다가 자세히 판단해야 돼요. 그럼 요게 거의 영향이 이렇게 그 더 진하게 차 있다 그러면 곧 티뿐이 온다. 그러면 성장분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함수량을 늘려주면 성장폭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색이 연하다는 거죠. 전체가 하나 또 그 메이킹 게 없어요. 전체 연한 색으로 되어 있다. 연노랑 뭐 연두색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안이 깨끗하게 뭐 진한 기가 없다. 뭐 영양색 뭐 우리 새까맣다 해야 되나? 그런 색이 없다 하면 이거는 또 뭐냐면 이미 과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래 정상일 때는 몇 미리의 영향이 차 있어요. 요 두께가 얼마만에
연노랑이냐 연두색이 색상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 모양은 긴 길쭉하게 이 길쭉하게 나와야 앞으로 잎이 더 큰다는 소리고, 둥글게 나와버리면 이게 타원행이나 둥글게 나오면 작아진다는 소리거든. 타원행, 길쭉행, 타원행, 둥근행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시켰거든. 그러면 그 세 가지 속에서 보면 또 우리가 영양이라든지 함수량이라든지 그 관계 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니까 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러고 참, 심어놓고, 아침에 이리 가보면 어떤 거는 색감이 탄 것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요거죠. 요게 함수량 부족으로, 이게 수분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를 심을 때, 땅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함수량이 없는 거예요. 갈리기를 높이 해놨으니까 물이 집배수가 되어버리고 수분량이 사실은 부족해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콩 심을 때 발바닥 심잖아요. 발바닥 탈탈 심으면 그 수분량이 수평으로 수분량이 유지돼. 그럼 우리 딸기 두둑은 안 밟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요즘 뭐 무경운 하잖아요. 그거는 함수량이 옆으로 잘 가요. 그 뿌리에 의해서 산소 공기 구멍 뚫려 있고 물은 많이 줘도 수분이 막 보유하면서 알로 함수량이 있는데, 우리가 갈리기 로타리 버프링이 잘 되어 있는 거, 개운 작업한 거는 수분이 있는 것 그치는 수분이 없어요. 그것도 그 두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잎 테두리 속잎 그 톱날의 톱날 색깔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톱날 이게 아주 그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발표되어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딸기에 대한 자료들이 어떤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으나 그 식물이 자람의 척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부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 찾겠다는 그런 부위고. 그럼 지금 딸기 잎을 보고 그 딸기 잎의 딸기 잎의 그걸 보고 한 장의 모양을 보고 잎의 모양을 보고 결정하자는 거죠. 잎이 이래 한 장이라면 이 한 장의 넓이를 센티미터로 재서 이게 15cm를 정했거든요. 15cm는 1cm당 1cm 한 개를 따면 15개를 따고 그 다음에 1.5cm당 한 개를 따면 10개를 따라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딸기 잎은 우리가 더 큰 것도 있겠지만 15cm 넓이를 1번 농사, 잘 지은 농사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서 3cm씩 빼면 딱 맞아져요. 그러면 12cm는 8개를 따고 12개를 따고 8개를 따라 소리거든요. 그럼 1.5cm 나. 그러면 9cm는 딸기를 9개를 따든지 6개를 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cm는 6개를 따고 4개를 따라 소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딸기를 어떻게 따고 있다는 게 정리가 되겠죠. 저 지금 요 딸기를 갖다 측정을 했을 때 아까 7cm죠.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기 뺏겨면 그 6개나 4개를 따라 소리예요. 8cm 정도 되니까 요 선이에요. 그 맞죠? 거의 딱 맞아 들어가죠. 그 요 딸기 잎을 지금 cm 됐을 때 얘가 지금 6cm 나오네. 6cm 나오면 그럼 4개에서 6개 따라 15cm 하면 반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딸기 잎의 cm에 따라서 생산량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5cm는 1cm 옆 면적 1cm당 한 개 따면 15개에서 1.5cm 따면 대관을 따 때 10개를 따라. 그러면 12cm의 딸기 잎 넓이는 12개에서 8개를 따라. 그럼 우리가 딸기 소꿉 할 때 7, 8개 따라 그러죠. 그럼 cm 요거밖에 안 가요.
몇 cm입니까? 12cm에서 11cm밖에 딸기잎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한국 평균은. 한국 평균의 딸기잎의 cm를 키운 거는 12cm에서 1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 대과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요 사이죠. 그죠? 그럼 딸기잎이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뭐 20-30% 생산량이 감소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딸기잎의 영양소 이동량은 또 별개예요. 이 잎에다가 맹물을 뿌리면 이게 이동량이 30% 빨라져요. 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가는 게 30%가 빨라지면 그 30%가 빨라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잎에 있는 게 뿌리에서 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려가면 잎이 얇아져서 곧 잎이 일을 못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연면시비로 가서 요걸 물을 뿌린 양의 두 배수에 세 배수 3분의 그 물을 총 물을 두 번 뿌리면 연면시비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그 요거는 3대 1의 비율로 가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3대 1의 연면시비 비율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연면시비라면 7일이 걸려요. 7일이 걸리는데 맹물을 한 번씩 뿌리면 이틀씩 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맹물을 두 번씩 뿌리면 요게 맹물을 한 번 뿌리면 마이너스 5일이 되고 또다시 한 번 뿌리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요게 딱 맞았잖아요. 3일이 되는 것 같으면 남은 3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 수치가 딱 맞게 돼 있어요. 7일 만에 소화하는 걸 갖다가 3일 만에 연면시비를 소화하게 만드는 구조다. 맹물을 뿌렸을 때 안 해서. 그럼 맹물을 안 뿌리면 7일 만에 한 번씩 연면시비가 딱 맞다는 구조죠, 이것도. 이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구조적인 게. 그럼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우리가 그냥 두었을 때보다 7일 만에 한 번씩 먹어도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맹물을 뿌려버리면 생산량이 또 늘어나죠. 그 한금을 놓고 해서 30% 정수락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뿌리의 그 수분과 그 뿌리의 수분과 그 비분이라는 거죠. 비료량이라는 거죠. 뿌리의 수분과 비분은 결국에는 지상부로 이동량에 해당하고 지상부에서는 잎에서 연면시비와 맹물시비를 해서 이동을 시키는 이동 회전 로테이션 회전량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딸기 키가 자르다는 거는 그 뿌리가 과습해서 못 자랐거나 뿌리의 함수량 부족이라는 거고 뭐 큰 거는 그 이후에 처음에 안 좋았다 그 뒤에는 또 굶겼다는 거죠. 그죠? 그럼 속잎의 색깔을 봐서요. 속잎 톱날 이 색깔을 봐서요. 그걸 명확히 진단 안 했다는 거죠. 키를 키우시면 키를 키울 수 있고 우리가 잎을 키우시면 키울 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시량과 수분량과 비분량으로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참 쉽지요. 실질적으로 가서 하면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맞추는 방법을 계산하면 쉬워요. 그 딸기 생산에 대한 기록표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요게 셰잎 자르기는 몇 센치, 큰잎 자르기는 넓이 몇 센치 이거 합해서 공식적으로 딱 기록을 해서 하면 이 데이터치에 적응 가는데 딱 들어가요. 그 이렇게 기록한 게 왜 이렇게 기록하도록까지 만들어졌냐면 방금만 놓고 계속 이 딸기 작물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찾아가니까. 근데 지금 잎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있어요. 많이 딴 거는 얇아지고 이게 이제 이 토양 이시량을 한번 체크해보면
8.6이면 낮아요. 8.6. 예. 이거는 하엽이 그 이상의 일을 못해요. 수분 33.7%에 이시가 8.6이거든요. 이게. 요건 1.3. 35% 1.3. 그 전체 양을, 그, 이 양을 전, 이렇게. 1.4. 그럼, 모래땅 섞인 이밭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밭이. 편합니까, 근데? 요게 제일 못해요. 그 마사가 가장 한 군데서 이밭이 이 자리 마사연 땅이고 예, 이게 제일 못해. 그지 뭐 두 개는 저 진가리 땅. 예, 네. 여기 조금 나는데 이 두 개는 거의 뭐 차등이 별 없는데. 그거는 조금 한번 찍어보자. 그렇든 말했든 이거 지금 이시 이래 부족하니까 앞에 거는 100평당 한 7kg 먹어야 되고요. 7kg 먹어도 100평에 7kg 비료가 들어가도 부족해 이것도. 예, 100평에 7kg, 그러면 5kg씩 그냥 밀어도 얘는 딸리게 돼 있어요. 100평에 5kg씩 하면. 그, 요소, 3kg에 100평당. 염화가리 1.5kg에 고토 500g. 네. 이제 이해 됩니까? 1.7. 와, 요거는 비료 좋아. 요거 비료 제일 많아. 이 거듭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 파고 그 살짝 끝을 내고 그 예 얘는 1.7로 나오거든요. 얘는 비료 많아요. 지금 수분량이 작은데도 이게 나오는데 이런 비료 좀 있어요. 1.9 얘는 그 비료 거의 안 했대 이 땅 1.9까지 나오잖아요. 이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게 지금 딸기가 제일 굵을 건데 그러면 아니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파리가 큰 게 있고 그 두 군데 중에서 이제 조금 나은 쪽을 가져왔어. 그렇죠. 네. 요 지금 그 딸기가 이제 최고 그 중에서 딸기는 최고 못난 것들 보고 예예 그게 지금 요쪽 이시가 네.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 밭에는 지금 이시가 편차가 많아요. 그렇단 말은 비료는 조금 주고 퇴비만 많이 해가지고 그런 편차가 생기다. 비료 좀 줘야 돼. 이 지금 한밭 속에서도 이리 많은 편차예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다 따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집 앞에 네. 따로 뜨고 두 개는 저거하고 같은 거. 아 같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마다 세 군데서 다 떠온 거. 예. 근데 총 네 군데. 예. 요게 지금 비료가 제일 많고 요거는 비료를 억지 많이 안 줘도 돼. 요거는 비료 얼마 안 줘도 되는데 요건도 한 번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것들 한 두 번 줘야 되고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요건 한 세 번 줘야 돼. 5kg씩 세 번 줘야 돼. 100평에 5kg씩 세 번 줘야 돼. 100평당 5kg 비료 양이 그 일반적으로 상식상 못 줄 양이거든요. 200평인데요. 와. 200평이면 10kg씩 들어가요. 10kg 한꺼번에 10kg를 내면은 괜찮아요. 오토바트 한 번에 10kg 바르여도 괜찮아. 안 죽어요. 그 다 저것들 뿌리에 비료를 많이 주면 뿌리가 죽는 거 잎이 죽을 뿐이지. 티뿌리 가서 말지 뿌리는 안 죽어요. 이 비료 지금 1.9 나오잖아요. 이거 뭐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줘지? 이건 20kg 한 방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렇죠? 그게 100평당 1kg 0.08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시를 말하자면 이 딸기 이시를 말하자면 이게 100평에 비료 1kg는 0.08의 이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얘는 비분이 1.9니까 2.4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얘는 지금 5kg이면 오빠는 사실 뭐 그 진들이잖아요. 얘는 5kg이면 돼요. 근데 쟤들은 5kg여도 뭐 1.4 가지고는 두 번을 줘야 되네. 5kg 두 번. 그 쟤는 5kg 세 번을 줘야 돼. 100평당 5kg를. 5kg는 100평당 5kg는 오팔이 사실 0.08
4에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시의 그 황금을 놓고 해석해본 공식인데, 뭐, 거의 수치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비료가 들어갔다고 금방 그 다음날 측정하면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요소나 뭐 유한이나 들어가면 이거 암모니아체에서 질산체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렇다는 거죠. 비료라는 게. 이게 알기에만 비단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작물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요. 그러면 5kg를 넣었을 때 한해서 이 시가 0.4가 올라가는 거예요. 0.4로 넣으면 아까 뭐 8 같은 경우에는 10분을 넣어도 3,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 2.0이 안 되잖아요. 4번을 넣어야 2.0 나오는 거죠. 그래도 힘 좀 쓰는데 그 이전에 그 농사 잘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비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분이. 이 이시량도 그만한 그 효과가 나오도록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여기 깨. 이것도 1.1 뭐 이 되는 거 지금 2점 몇 개 끌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시가. 이 맹문동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시를 끌어 올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이 씨가 2.5예요. 와, 또요. 이 깨 이 씨 2.5예요. 그 이 씨 잠깐만 살 찌가 있죠. 이 화분에서 이거 31일날 뽑은 건데 살 찌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 안에서 통통한 살 찌 있잖아요. 왜? 이 씨가 2.5니까. 한꺼번에 놓고 정확하죠? 이 씨가 2.5예요. 2.5니까 여기 살 찌가 있죠. 깻잎이. 2.5예요. 수분 58%에 이시 2.5 나와요. 그 요 맹문동도 보면 요 다른 흙을 냈는가 모르겠는데 요것들도 이시를 딱 끌어올려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맹문동이 열매가 잘 되네. 이건 안 낚여요. 0.6밖에 안 나와요. 이 흙이 다른 흙이 들어가서 이것도 이 씨는 많이 끌어올려 놨거든요. 잎이 바짝 서있고 다른 잎보다 많이 열어요. 이게 열매가 이 씨를 그 비료량을 함량을 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밭에 있는 것만 해도 싱싱하게 좋잖아요. 살이 찌가 요 까맣게 살이 찌가 있죠. 잎속에 살이 찌가지고 시커멓게 됐다는 소리는 결국엔 그 속에 들어있는, 여기 잎 속에 들어있는 비료 함량의 소리거든요. 요런데 까맣게 차있죠? 요런데, 여기도 차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새까맣게 차있잖아요. 요것도 차가 있어요. 비분이 차있잖아요. 안에 속잎에 보니까 이것도 영양이 꽉 차있죠? 새까맣게, 우리 새까맣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로 딱 가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 시장이란, 예, 그 밭에서 떠왔으니까 위에 거덕을 거둬왔거든요. 여기 담나고 그 거덕을 거둬왔으니까 그 수분이 건조해지면서 비분이 위에 축적이 됐겠죠. 말랐어. 그러니까 이게 비분이 높다네. 이런 그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뭐 이렇게 다 배워지진 않겠지만은 이런 관계를 갖다 다 이해하면 그 전체는 파가는 거는 원 골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수분 주는 거라든지 비분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되잖아요. 측정값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돼요? 요반만 좋고 요것들은 지금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가 지금 그 우리 200평이라 그랬나요? 네, 200평. 200평에 한 동네 그 비료열 때 얼마였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할 때. 평균적으로 아까 뭐 1kg, 2kg 뭐. 그러니까 한 일주일 간격에 1kg 동당 1kg 이거 못 넣게 하더라고. 1kg이면 뭐 코끼리한테 감방 한 주먹 주고 밥 무슨 일하는 소리. 측정을 해야 돼. 무엇보다
주는 거는 뭐 1kg 줘도 2kg 줘도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넘따라 자아가는 식으로 해가는 그 수치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수량만 맞으면 이게 잎 자루 길어져요. 딸기 농사 잘 지은 사람이 뭐, 마음씨 좋아해 잘 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가서 고사를 지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잘 될 뿐이라. 자, 어떻게 이해됩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그 함양 딸기도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거죠. 데이터.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이 부족 부분을 보충하고, 어느 부위에서 비분이나 모든 걸 행동을 나타낸다는 걸 추적해가지고. 딸기를 많이 땄으면 왜 많이 땄냐는 거죠. 왜? 왜 많이 땄냐? 땄으면 딴 생산량이 어디 있느냐? 그 산물은. 잎의 두께에 있다. 아니면 잎의 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그 토양에 내가 비료를 잘 줬다. 뭐 하나하나 나눠야 되지. 수분량을 잘 맞췄다. 근데 그 모든 걸 안 맞춰놓고 가다가 툭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이 왜곡질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추적해 가면 나와요. 그럼 생산량은 결국엔 잎의 크기를 이렇게 규격을 못 맞춰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왜? 황금을 농부에서 왜? 잎을 이거보다 더 키울 수도 있지만은 더 키우면 단계가 늘어나가 그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만 뛰어난 거예요. 국한시켜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 잎 좀 편리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다섯 가지 해놓으면 하나를 더 높이거나 더 내리면 너무 복잡해요. 우리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 좋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뭐, 딸기 한 폭이 일곱, 여덟 개 놔주고 속하라. 그 이야기는 요, 이파리 센티미터 요거밖에 못 켜다니.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어떤 한 단계에 다시 더 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 토대로 본다면 그 앞으로는 그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지? 네.